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리즈를 계속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저희 채널을 방문해서 다른 동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아마도 오늘은 직장에서 좋지 않은 날이었을 겁니다. 그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새로 사야 하겠네요. 돈을 쓰지 않고 분수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무도 이것은 더 이상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상적인 비틀림이었을 겁니다. 동료의 운전 실력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당신이 산에 소풍을 갔다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나쁜 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축 자재를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아무도 배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고 이제는 멀리 떠나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카메라가 없었다면 가게 주인은 아마도 그에게 돈을 지불하게 했을 겁니다. 엔진 오일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렇게 높은 것은 올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이 청소부가 쉬는 날이라는 걸 문득 깨닫고 스스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뒤에 잔디 깎는 기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괜찮아요. 신사는 이 물건의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동할 때 물체에 대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댄서가 되고 싶지만 인생에 당신을 사무실 작업으로 밀어붙일 때, 다행히 아래에는 눈이 내려서 괜찮네요.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너무 지루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새롭고 내구성이 더 좋은 자동차 리프트를 사야 할 것 같네요. 확실히 그는 바닥을 깨끗이 닦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작은 도미노 효과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분명 오늘 늦게 어떤 기관으로부터 하수구 수리비 청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가 그 기기에 대해 집주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더 강한 밧줄을 사용해야 했어요. 일주일간 온라인 강좌를 듣고 건축가가 된 사람. 이 영상을 보고 이 길을 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네요. 제 생각엔 그가 이런 지형에 가기 위해 잘못된 차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대화는 끝나지 않았고 모두가 감히 말하지 못한 일을 의자 자체에서 수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능 목욕을 하기 위해 돈을 써야 했지만 그는 무료로 지능 목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퇴근 후 브레이크를 확인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의자가 반소유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가게 주인이 무료로 새 유리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또 다른 낚싯대를 살아갈 뻔했습니다. 야, 살라 이거 살라 세팅 사야. 그들은 어떻게 차를 거기에서 꺼낼까요? 시도하기보다 구조를 기다리면 차량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여기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순간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저희 채널을 방문해서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